주연보다는 곁다리 조연으로 시작을 한 연예인이죠. 당시 송승헌이 잘생겼다고 인기가 많을 때. 대다수 여성분들은 송승헌 씨보다는 소지섭 씨를 더 외쳤던 게 기억이 나고, 그 당시 때까지만 해도 홍콩 스타일의 이목구비가 진한 분들이 주연급 장동건, 한재서, 송승헌, 주진모, 고수. 아주 진한 느낌. 그냥 딱 봐도 땀을 닦아줘야 될 정도의 손수건을 건네야 될것 같은 더움이나 바나나미남, 사우나미남이 지금의 박서준이나 최우식, 훈훈한 이미지의 원조 미남의 주인공을 했던 분이지 않나. 이런 외모들이 평범한 역할은 상당히 좀안 어울려요. 매력 발산하기도 힘든데, 손수섭 씨 같은 경우는 뭐 미안하다, 사랑한다, 죽은의 태양, 영화는 영화다. 그런 특이한 역을 할때 저도 이분 연기에 빠져드는데, 이상하게 평범한 역할을 하시면은 잘 이입이 안 되는. 이분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10년 전에 투썸에서 커피 내려주는 장면을 실제로 봤을 때 제가 알고 있던 화면 속에 소지섭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화면상에서는 어깨가 상당히 넓고 덩치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슬림한 몸과 작은 얼굴, 화면보다 훨씬 더 크고 긴 눈, 날카로운 인상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와, 소지섭 아닌 것 같다고, 슬림하다고, 코바 장난 아니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고, 상 흐르는 이분은 완전히 사이버상. 예, 그 당시 소지섭 씨를 봤을 때는 사람처럼 안 보였고,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 쌍꺼풀 없는 사이버 인간, 아시아 사이버 인간의 요 근래 자백 포토월에서 본 소지섭 씨 사이버 인간이 착한 일을 상당히 많이 했나봐. 사람으로 변한 느낌? 예, 날카로움이 세월로 인해서 무뎌진 느낌이. 이번에 실물 이목구비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피부 톤은 예전에는 굉장히 하얀 피부, 흰우유의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요 근래 본 소지섭 씨는 흰우유에 초코우유가 많이 섞여 있는 하얀면서 구릿빛의 느낌이, 남자치고는 상당히 피부가 좋습니다. 가까이서 봐도 딱히 주름 있어 보이지 않고, 얼굴 사이즈는 요즘 아이들에 비해서는 크죠? 예, 이분이 요즘 아이돌하고 비교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얼굴의 옆면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게 화면상에서는 길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길다는 느낌보다는 얼굴의 옆면이 상당히 좁다. 이분이 별명이 지폐의 1,000원짜리 태계 이왕님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봤을 때 상당히 비슷했는데, 지금은 심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편해졌는지, 세상이 태평성대해졌는지, 후덕해진 태계이왕 선생님의 느낌이. 화면상 눈이 작다 말씀하신 분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눈이 그렇게 작은 눈은 아닙니다. 예, 눈의 디자인이 동그란 느낌보다 키보드 슬러시의 그 물결 같은 느낌, 상당히 눈이 크면서 매력적이고, 근접에서 볼때 아줌마들의 그눈 위에다 하는 아이라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느낌의 아이라미가. 화면상 코가 크고 오똑하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코가 피노키오처럼 앞으로 쭉 가는 느낌? 거짓말하고 있는 코? 예, 키는 추정으로 180 정도의 스컬은 예전에는 상당히 얄쌍한 느낌이라고, 지금은 덩치가 상당히 커진 느낌이고, 목이 긴 느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앞에서 봤을 때 어깨가 훨씬 더 넓어 보입니다. 목이 짧은 분들의 장점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깨가 넓어 보이는 연예인에 대한 포스가 있나. 예전에 이분을 카페에서 들어볼 때는 정말 연예인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분위기냐면은, 눈빛 자체가 그 수도승 있죠? 예, 어디 저기 절이나 이런 데 가면 수도승 분위기? 상당히 경건한 분위기, 말이 거의 없는 분위기. 근데 그런 분위기가 이분한테 오묘했었는데, 예, 지금은 그 수도승을 때려친 분위기, 예, 말이 많아진 분위기. 나이 먹으면은 이상하게 말이 많아집니다. 예, 솔직히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한다는 건 잘못됐는데, 연예인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 먹는 건 당연하지만, 자백 때 본 소지섭은 없던 또 아우라가 생긴 느낌이고, 편해 보이는 분위기가, 예, 김윤지 씨랑 나나 씨를 챙기는 모습이 상당히 여유로워 보이는 느낌이라, 지금의 편안한 모습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실물이 좋다고 하실 것 같고, 예전처럼 수도승 사이보그의 느낌을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예전의 모습이 좋다고 하실 것 같고, 주변에 이런 얼굴을 본 적이 있나. 예, 저는 소지섭 씨 같은 얼굴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요렇게 사이버틱하면서 수도승 같은 느낌은 본 적이 없고, 실물과 카메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요 근래 유퀴즈에 나온 이미지가 자백 때 본 이미지랑 가장 비슷한 얼굴이고 실물인 것 같고, 실물과 카메라의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면은 눈이 상당히 크고 코가 피노키오처럼 앞으로 돌진을 하고 있는. 예, 해당 연예인의 개인적인 생각, 사심, 악감정 없습니다. 자백 포토월에서 본걸 그대로 전달 드렸으니까 이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끝으로 자백 포토월에서 본 소지섭의 한 주루기는 수도성을 때려치